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다 나와요 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애들은 직장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 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뭐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막 감고, 막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세 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식해서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났는데도 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 <laughs>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만 주고 그냥 쭉 자라면은 개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하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치지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 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 갖고 세 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 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의 애들도 아니고 여자 아인데, 여자 아인데 그것도 열다섯 살. 이1 5 살이라면 열 여섯 살, 16살. 열1 6 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 청, 이팔이 십육 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1 6 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리엣이 열여 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 6섯이었어요 심청이는 1 5 살이고 성모님이 1 6 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 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은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근거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대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어,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대개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야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먹고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 해요. 이 성적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 대 하버드 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 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 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 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다 나와요. 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들은 아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닌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 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 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하지 워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할 워거아니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 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 못 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 보니까 이게 블루 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 봐라. 그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 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 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은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래서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이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때다 오픈 다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그또 그래, 얘네들 갚어 그럼 그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럼 그래, 얘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간대. 다음날 딱 내가 통장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달딱 지나가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달 동안 다 제하고 번돈 650만 원이래. 그때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 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내 조카들이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은요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에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행복한 게. 제가 그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그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음,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스티트 음,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어,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한 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와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오분 어,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방문을 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두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뭐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한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어, 어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게다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얘이 얘기,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 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 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시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군의관으로 지원 하면 그 일,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그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보면 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어.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긴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 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사...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든 거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이 프랑크프루트의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 프로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 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문님좀 안내 좀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 엄마가 가서 해. 내가 무슨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 나라 애들은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런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 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 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갖고야 돼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음, 프로 어떠해 보셔요 산에 예, 가갖고 예,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음,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술래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다 했는데 돈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한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때는. 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들 보니까 돈쓸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술래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 갔었어요. 정선에. 하, 너무너무 잘 해놨어. 내가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5만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원 나올 거니까. 10만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가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많이 깨달았죠? 네.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음,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어, 성서 음, 황창현 신부와 함께떠나는성경여행 있죠? 예, 네,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소를 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어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 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어, 남들은 안수기도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 다면 이쪽 백명 쓰러지고 저쪽서 저쪽 백명 저쪽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랬는데 150만 원을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열두 명한테 그래서 몽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해 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운 애.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려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온 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달 지난 6월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달세 달밖에 못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내서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또 또,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어, 수술해 주라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 방송하고 전달식. 돈전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수있는 거죠 4천만 원이면그 아, 제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은 하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그러니까 내가 신부름의 역할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성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어,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은 이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그냥,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럼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 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 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가 갖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풀러울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낸 돈쓸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어, 저는 물을 볼줄 알아요. 밑에 또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우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물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베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은 딱 나와.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럴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은은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해요? 를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어, 이 성서 강의도 타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네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은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음,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 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부는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하는 일이 너무 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에다 다 내놔서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 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어, 처음에는 의사가 세 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열두 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천 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천 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와서 왜안냐 눈알을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해서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내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 지금 교육 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뭐, 뭐,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때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 300만 원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상에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수 있을까요? 내 부모로서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더 해야 합니다. 몇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 대로, 작은 돌은 작은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 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 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 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저 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 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세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자인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 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 뭐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막 감고, 막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하네.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 <laughs>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하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치지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세 바늘을 꼬매고 입 안에도 세 군데가 찢어져 갖고 세 반.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 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의 애들도 아니고 여자 아인데, 여자 아인데 그것도 열다섯 살. 이 15살이라면 은 16살. 이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러잖아요 이팔 청 이팔이 16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예쁠,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꼭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 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근거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 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어,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은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 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 지수 1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 대 하버드 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 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 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다 나와요. 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여섯 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 한다고 욕 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 얘네들은 지방 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 거야.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그큰 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 못 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 보니까 이게 블루 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 봐라. 그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 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 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 0 0만 원씩. 5 년을 모았으니까 2억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래서 니네들 은행 들랑날랑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이~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때다 오픈. 다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그러니 그래, 또 얘네들 갚아 그럼 그 동안 또 대주는 거죠. 그럼 그래, 얘뭐 얼마? 7천팔백만원들어간대 다음 날딱 내가 통장을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요. 예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천팔백만원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몇 일날 오픈을 했는데 한달딱 지나오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달 동안 다 같이 하고 번 돈이 650만 원이래. 그때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 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내 조카들이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은요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 0명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좀 맡아주세요. 근데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게, 행복한 게. 제가 그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그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음,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스 음,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어,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한 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3시에 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 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 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어, 오 신문이 보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방문을 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두 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않는 애가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열 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뭐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한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어, 어,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내일 대학교,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트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이 얘기,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교를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 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시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군의관으로 지원하면 그 일,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그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할 노인대학 강의해보면 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어.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긴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 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laughs>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 있어. 요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사... 이참 음.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이 프랑크프루트의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 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은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시무님 좀 안내 좀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 엄마가 가서 해. 내가 무슨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 나라 애들은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이게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런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뀌죠.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갖고야 돼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음 프로 어떠해 보셔요 산에 가갖고 예.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음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술래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한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때는. 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들 보니까 돈쓸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술 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민둥 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 너무 잘해놨어. 내가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단일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5만 원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 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많이 깨달았죠? 네.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음,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 방송에서 어, 성서 음,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해서 총 24시간이지만 한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 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 성소를 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어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어,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웅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백명 쓰러지고 저쪽, 쓰러지고 저쪽 백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 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응. 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부담하고 내가 반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수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팔천만 원이랬는데 백오십만 원을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백오십만 원 갖고 열두 명한테 그래서 몽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운 애.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라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려면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온 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두달 지난 6월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두달세 달밖에 못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두 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내서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또또 또,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녀님한테또 연락을 해갖고 어, 수술해주라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전 4천만 원이면 8명을 수술해 줄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그 아, 제가 전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성교에서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달하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시스템을 하고 싶대. 차, 냉동차가 있으면은, 이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그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살아? 그냥, 아니,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팔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에게도 성당 나갈까 말까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르간만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제가 하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풀어갈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 너를 보면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낸 돈쓸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어, 저는 물을 볼줄 알아요. 밑에 또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음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베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은 딱 나와.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두 권, 세 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어,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어, 이 성서 강의도 타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네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은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음, 자선 기금을 거의 천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어,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놔서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어,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 주고 왔어. 올해도 1명을 진료해 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와서 왜안 하냐, 누나를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삶은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작년에 올해 20명이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헨되는 소리가 내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 지금 교육 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시부님 뭐, 뭐,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때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 300만 원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상에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으며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러고 싶지만은 않지만,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아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이것만 해줘도 아이는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믿고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야단 맞고 커온 아이들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도 똑같아집니다. 내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키우려면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내가 못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지만 그래도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못난이라 생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을 다그쳤구나.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탑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탬을 줄수 있을까요? 내 부모로서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게 없으면 없는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20살 넘었으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더 해야 합니다. 몇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 인생, 나는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가정과 교류하였는데요. 갈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본인이 점점 초라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다 온전한 겁니다. 큰 돌은 큰대로, 작은 돌은 작은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온전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상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은 낫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조금 나으면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봉숭아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꽃이 이리 작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에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만 생길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나면 좋지, 못난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못나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눠줘야 합니다. 잘난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못난 친구라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살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이 비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인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도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본인 의사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로 본인이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행동을 부모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딜 감히 나와 대화를 거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 나누면 되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즉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바로 옆집에 있고 내가 애간장이 타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녀 간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 남녀 간에는 그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상대가 그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라니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허송 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데 목구멍에 딱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무의식이 발동합니다. 옛날에 마음에 맺혔던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취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억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 억압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린 시절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거나 술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 둘다 똑같이 대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와서 자녀의 삐뚤어진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자신 입만 아플 뿐이고, 갈등만 생깁니다. 성인이 되어서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키울 때 억압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는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모두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말썽부리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잦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